자, 그 다음 멜로디 바로 들어가 볼게요. 자, 보면은 C 마이너와 D 마이너 코드가 반복이 돼요. 자, C 마이너 코드는 이렇게 치죠. 1, 2, 3, 4, 1, 2, 3, 4, 5. 그래서 C 마이너 이렇게 치는데, 여기 베이스 한번 찍어주고, 이렇게 치워주죠. 그 다음에 여기만 세븐 코드예요. 그쵸? 도미, 솔, 시. 그쵸? 마이너는 선생님 4 더해준다고 했어요. 그쵸?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치죠. 이렇게 왔다 갔다. 여기만? 왜 여기만 해줬냐? 멜로디 때문에 그래요. 보면. 따라따. 이것 때문에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느낌. 알겠죠? 그 다음에 D마이너. D마이너 이거. 그쵸? 알고 계시죠, 여러분? 그 다음에. 빰. 레플레. 도. 그쵸? 약간. 이런 느낌. 그 다음 도를 위해서. 알겠죠? 자, 그 다음 오른손은. 얘도 C마이너예요. 보면은 도미 솔시 이건데 이것만 친 거예요. 그쵸? 그래서 얘 3번으로 쳐주고 이렇게. 자, 이건데 이거 꾸밈 음이죠, 여러분. 꾸밈 음. 그 음을 꾸며주는 음이에요. 그렇게 중요한 음이 아니에요. 그냥 C가 중요해요. 그쵸? 쳐주고 플랫도 C 여기도. 그 다음에 약간 이런 느낌이야. 자, 스타카토와 테르토가 있어요. 테르토는 그 음의 길이를 충분히 유지해주라는 뜻이고, 스타카토는 그 음을 짧게 치라는 얘기예요. 그쵸? 약간 그래서 이거 두 개 합쳐지면 논 레가토라고 약간 끈적끈적한 느낌. 약간 이런 느낌이야. 그 음이 중요하다는 의미겠죠? 그쵸? 자, 그래서 같이 한번 쳐보면. 좀 내려줘도 괜찮아요. 여기. 이렇게 쳐도 돼요. 여기 이따 배워보고. 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게, 왼손 이렇게 많이 뛰죠? 이 라스카니발이 어려운 이유가 약간 왼손이 많이 붕붕 떠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바이올린이 멜로디를 하고 이제 피아노가 반주를 하는데 이렇게 치거든 원래? 그쵸? 피아노가 원래? 양손으로 치는데 이거를 한 손으로 쳐야 되니까 그래서 많이 뛰어요. 그래서 어려워요. 그쵸? 근데 이 코드만 알고 있으면 자리만 빨리 잡으면 되겠죠? 자,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똑같이 해요. 똑같이 반복돼요. 이렇게 똑같고 여기가 달라지죠? 랄라소. 아까도 레도 이거랑 따다다 약간 이런 느낌. 그쵸? 얘를 솔을 위해서 맞출 때는 이렇게 맞추면 되겠죠? 천천히 보면 이렇게 라시도레미파 이건데 얘도 상향하니까 크레센도. 자, 왼손은 C코드 G7 코드죠. 오리지널 코드죠. 544 법칙. 그래서 쳐주고 7 코드. 이렇게 쳐주면 되겠죠. 그죠? E 플랫 해줘야 돼요. C는 내추럴 있지만. 그 다음에 파. 여기 파죠. 파. 파. 레, 도, 라. 시, 도, 레. 여긴데. 자,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보면은. 자, 이거는 무슨 코드일까요, 여러분? 왼손이. 우리 아까 배운 코드 중에 하나 있어요. 한번 맞춰보세요. E 플랫 메이저 세븐 코드예요. 그쵸? E 플랫 메이저 세븐 코드 이렇게 쳤는데, 자, 이번엔 베이스가 많이 뛰었어요. 그쵸? 이렇게. 그 다음이, 자, 이건데, 미소리 여기 이사 가볼게요. 미솔, 미 플랫 소리. 짠! 이사 갔어요. 그쵸? 자, 그 다음에, 레를 뺐어요.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거예요. 얘도 보면은, 미솔, C 플랫, E 플랫 코드예요. E 플랫 코드. E 플랫 코드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딴, 빰, 쳐주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쵸? 얘도 미플랫 세븐 원이 치죠? 여기 좀 어려울 수 있겠네요. 왜냐면 많이 뛰고 E플랫 세븐 코드 나왔다가 E플랫 코드에 자리 바꾸고 나왔다가 하니까. 여기 조심 연습 많이 해주세요. 쳐주면 돼요. 어려운 친구들은 그냥 이렇게 쳐도 돼요. 상관없어요. 근데 얘가 좀 변화를 주고 싶다는 친구들은 악보대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 F코드. F코드 이거 자리 바꿈이죠? 자, 자리 바꿔 한 번 더. 한 번 더. 약간 이렇게 해줍니다. 자리 바꿈 해주면 뭔가 상승된 느낌. 궁, 짝, 짝, 짝. 상승된 느낌이죠. 그래서. 궁, 짝, 짝, 짝. 그 다음에. 자, 이건 무슨 코드가요, 여러분? B 플랫 메이저 세븐 코드. 우리 배운 코드 중에 요거였죠? 자, C 레파라. 네, C 플랫 쳐주고. 나 레파 이사 가볼게요. 레파. 짠. 그래서 이렇게 되죠? 그래서 또 이사 갔어요. 라가. 얘도 이사 갔네요. 그쵸? 쳐주고 그 다음에 A 베이스 이거 아까 배운 거.
그 다음에 G 자리바꿈 그 다음에 F G 그쵸? G코드인데 베이스를 F로 둔 거예요. 어? 그 다음에 C-7 코드 이건데 C-7 코드 자 미플레 이사가면 이거죠? 또 자리바꿈 솔 이사가면 그쵸? 그 다음에 자 이게 이 미솔씨가 요리 이사갔어요. 얘도 상승된 느낌 D7 코드, 그쵸, 랩 이건데 이렇게 치고 그 다음에 자리바꿈 자리바꿈, 그쵸? 이렇게 똑같죠? 오케이, 여기까지 2주제인데 두 번째 2주제가 여기 나오고 테마 2 그 다음에 마무리 단계 나오고 그쵸? 이렇게 해서 주제 1 두 번 반복되고 주제 2 두 번 반복되고 끝나요. 그 다음에 반복돼요. 이 지금 방금 쳤던 게 우리 저번 주에 배운 거랑 테마 1, 2가 아주 똑같은 구조 반복돼요. 자 거기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보면은 여기서 끝났죠? 렐레 도레 똑같죠? 이거를 도돌이표 한다는 식으로 한 번 더 그냥 쳐주셔도 돼요. 앞에 거를 여기 뒤에 거는 조금 달라지게 선생님이 했거든요. 그 달라지는 부분만 확인해보도록 할게요. 똑같으니까. 그래서 여기는 E 플랫 메이저 7 코드 나오고 F 코드 나오고 B플랫 메이저 7 코드 G코드 베이스 F 여기 달라지네요. 이렇게 바뀌었네요. 그 다음에 여기도 파가 먼저 나왔어요. 그쵸? 여기 봐보도록 할게요. 자 얘는 우리가 아까 배웠을 때는 얘가 F 그냥 코드였어요. 자 여기 F7 코드인데 자 여기 봐볼게요. 한번 자 바라도미 플랫이 F7 코드죠. 오리지널. 왜냐면 마지막이 4 더해준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8을 이동하면 되죠. 그래서 자 이거예요. F7 코드. 어렵지 않죠? 근데 한번 쳐준 거예요. 그 다음에 똑같고 그 다음에 주제 1 반복 B플랫 메이저 7 코드 그 다음에 G코드 F베이스 C-7 코드 그 다음에 D코드 오케이 얘는 이렇게 바뀌었죠. 그다음 빰빠 올라가는 같이 올라갔죠. 오른손이랑 빰 주제 2 자 D마이너 코드 자 이렇게 바뀌었네요. 그쵸? 플랫 약간 이렇게 플랫만 됐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C마이너 빰빰 상승 요게 달라졌어요. 아까는 라시도레미파파 였죠. 여기는 라시도레미파솔로 바뀌었어요. 파가 아니라 솔로 그쵸? 원곡에는 파예요. 선생님은 여기는 좀 다르게 표현하고 싶어서 솔로 바꿨어요. 알겠죠? 그리고 아르페지오가 있어요. 아르페지오는 펼치마음 또는 분산마음 이렇게 치는 건데 풀어서 치는 거 이렇게 빠르는 속도로.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그냥 E 플랫 메이저 7 코드예요. F 그 다음에 B 플랫 메이저 7 코드 이렇게 치면 되겠죠? 똑같아요. 그 다음에 솔라시도레미파 똑같고 D 7 코드 자 여기도 봐볼게요. 자 D 7 코드 이건데 이 레파라가 이사갈게요. 이 레파라가 이사가면 이렇게 되죠. 이거예요. 그쵸? 그냥 자리바꿈 한 거예요. 이렇게 치면 되겠죠? 똑같이 오케이 여기까지만 반복되는 부분은 어디가 달라지는지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선생님이 너무 빠르게 지나갔는데 여러분들이 다 체크하면서 어떤 코드로 쓰였는지 이렇게 위에 악보 위에다 써주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찾아보도록 하세요. 알겠죠? 이제 그 마지막 코다 부분이 또 나오죠. 뒤에 부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배워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